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일본 기타리스트 코타로 오시오 코타로라고도 불리는 지금 나이가 한5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분 곡인데 그분이 정말 솔로 기타리스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 기타 동아리를 기타를 아무것도 못칠때 들어갔었어요. 근데 다른 그러니까 라이벌 동아리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4학년 선배가 이 연주곡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연주곡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나도 저걸 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타를 연습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 날이 굉장히 덥죠. 지금 캘거리 여름이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좀 날이 많이 무더워진 것 같아요. 또 마침 스탬피드도 시작하고 이래서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무더운 날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기로 동아리를 처음 창설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원래 겨울 공연에 1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번 겨울에 공연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여름에도 한번더 해보자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여기 어울림이에요. 어울림의 뜻이 이제 어쿠스틱 울림, 이제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음악이 어쿠스틱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금요일 한인회관 2층에서 하고요.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진행되고 있어요. 또 기타를 하시고 싶으시거나 치시고 싶으시거나 치고 계시거나 아무튼 동아리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금요일 7시 한인회관 2층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추천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기 번호 있는데 제가 요번에 공연 리더를 맡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본인이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도 꾸미고 조명도 선택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였는데 제가 요번에 선택한 테마는 약간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라디오처럼 그런 컨셉으로 처음에 잡았었는데 뭐 지금도 그 컨셉이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막 DJ 부스도 있고 하면서 라디오 스타처럼 때는 막 이러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서 하고 싶었었는데 그건 여건상 이제 못하게 되었고 저희 그냥 저희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또 경품을 요번에 하고 싶어서 중간중간에 경품 추첨을 할 거예요. 상품으로는 옆에 보이시 와인 두병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감 치킨에서 매니저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25불 쿠폰 3장을 스폰해 주셨어요. 그래서 25불짜리 쿠폰 3장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당첨되신 분은 만약에 쿠폰을 야매로 2장을 갖고 계신다 이러니까 한번 당첨되신 분은 다음에 또 당첨되실 수 없으신다는 점꼭 양해해 주시고 꼭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은 혹시 벨소리 모드시면 매너 모드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 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중간에 음이탈 날 수도 있고 기타가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추어 공연을 보시는 느낌으로 너그럽게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많은 제가 호응 많이 하는 사람 제가 누누이 지켜보면서 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김광석의 두 바퀴로 자동차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 속으로 가는 비행기 하늘로 가는 돛단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룬 떠 있건만 보수에게 잡혀온 인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룬 떠 있건만 태국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룬 떠 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꿈만이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룬 떠 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저희 동아리 회장님하고 캘거리 김광석 구자곡 형님께서 다음 무대를 꾸며주실게요.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해리라고 불러주시고요. 옆에 늘 우리 공연할 때마다 듀엣으로 하고 있는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구자국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그 건반을 놓아주실 백재현 씨입니다.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둘이 듀엣을 하는데 이름을 한번 정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세시봉 세대 그리고 실브루 세대 그래서 이제 세시브루 세시브루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젊었을 때 혹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장소만 바꿔가지고 한국 시골에 가면은 예, 앞에 강이 흐르고
디스동산이 있고 산에서는 꽁도 울고 멀리 풀벌레도 울고 달빛은 강물 위에 이렇게 부서져 내리고 이런 풍경에 강물에 다리를 담그고 이제 둘이 연인들끼리 속삭이는 이런 풍경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둘 다섯의 노래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이 이시하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섯이었고 이 사람들이 부른 밤의 연가라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셋이 부르고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곡은 저희 방금 타기 쪽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저희 저 로리 씨거든요. 저희 로리 씨. 예. 로리 씨는 저희하고 같이 활동을 저희 공연 때마다 이제 보셨을까요? 그래서 하시다가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저희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객원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예. 좀 다음 곡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베이스도 치시고 예, 아주 멋지게 사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 준비했으니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정말 어제 마치 이별하신 듯이 이별한 듯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셨던 것 같은 무대였어요. 자, 이번 순서는 이벤트 경품 추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자기 번호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일단 두 분을 뽑겠습니다. 두 분을 뽑아서 두 분이 나오셔서 가위바위보해서 5감 25불 쿠폰이 있고 와이드 라인이 있어요. 일단 제가 번호가 제가 240 몇 번까지 만들었어요. 관객분들이 200몇 명 오실 줄 알고. 어, 근데 지금 이게 무작위로 아마 드려서 뽑아도 뽑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못 가실 수 있어요. 네 개를 한꺼번에 뽑아서 번호를 다 불러드릴게요. 그 중에 만약 두 분이 나오시면 그걸로 끝난 거고 안 나오시면 또 네 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네 개를 뽑을게요. 26번 138번 94번 172번 네, 아무도 없고요. 잠깐도 안 기다려줘요. 그냥 바로 진행하네.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38번 94번 172번 26번 아, 예. 소리를 크게 지르세요. 소리를. 네. 이게 이렇게 하다가 공연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자, 169번 188번 손 들어주셔야 돼요. 41번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188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41번 41번 없으세요? 74번 74번 아, 예. 저는 못 뽑나 봐요. 형님께서 네 개만 뽑아주세요. 축하드려요. 일단 네, 120번 120번 보세요. 일단 예, 10번 10번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10번 10번 010 아, 다음 예. 다음 아깝습니다. 막 몸부림을 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깝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0번 제 손이 네. 문제네요. 그다음 71번 70 몇 번이요? 71 71? 외국분 계신가요? 영어로 해야 되나? 없습니다. 네. 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다 공연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개만 더 뽑고 만약에 없으면 저 뽑히신 분 이 선택을 해서 하나 갖고 가는 걸로 할게요. 공연 진행해야 되니까. 매끄러운 진행을 자랑하는 저희 공연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아, 저기 번호 나오셨네. 150번 아. 150번 없으시고요. 60번 60 141번 어?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140 금방 들어오셨죠? 아, 시간을 아주 절묘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오신 분이네. 가위바. 지훈아, 지훈아. 아, 10분이세요? 늦었지만 저분에게도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 명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예, 나오시죠 일단. 예. 아니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좀. 잔인하네. 저분이 늦게 봐갖고. 이제 그러면 안타깝지만 한 분은 탈락이에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제일 꼴찌가 탈락이고 1등이 원하는 거 먼저 갖고 가는 걸로 할게요. 가위바위보. 아, 188번. 아, 네. 남자분이 양보를 하셨네요.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셔서 제일 빨리. 그러면 아.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할게요. 아, 둘이 합의하셔도 돼요. 예, 저 빵빠레 하나 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길 추첨이 되는 경품 추첨은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세 번 더 남았으니까요. 더 자기 번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예. 지금 탈락된 번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희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음 곡 저희 자욱 형님께서 설명해 주실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아, 여러분들 그 영화 예. 클래식이죠? 예. 영화 클래식의 주제곡으로 나왔던 곡인데요. 아, 한때 많이 히트를 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곡이실 테고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트리오가 불렀죠. 남자 트리오가 불렀고 예. 어, 나에게 넌, 아, 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라는 곡입니다. 예. 그 곡 전해드리기 전에 좀 전에 저희 로리 씨는 베이스 치시는 분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이제 드럼 치는 친구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금방 맡으셨던 백재현 씨 아드님이시고요. 예. 박성빈 씨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풀밴드 곡입니다. 예. 뒤에 아시는 분들은 같이 저희보다 잘 부르시면 안 되고요. 예. 같이 신나게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길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줄 싶어
같이 부를게요. 박수 치면서. 박수 칠게요.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다음에 솔로 한 곡 전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아까 저를 이제 캘거리 김광석 뭐 그렇게 과찬을 해주는데 이분이야말로 캘거리의 윤도현입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제가 윤도현은 아니고요. 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장수라고 하고요. 우리 형은? 저는 정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공연이 우리 테마가 있는 노래를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너를 보내고예요. 너를 보내고. 근데 이 노래는 제가 날 이제 제 아내하고 20대 초반에 토론토에서 만나가지고 한 6년 넘게 저희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보면서 매번 이제 공항에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오래 반복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연이 있는 노래를 고르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 서로 이제 각자 공부하던 거 열심히 하면서 응원하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줘가는 넓은 들판
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는 노래 내 곁엔 없었지 먼 삶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감사합니다. 저는 한근대라고 합니다. 소개를 드리면은 저기 아까 소개드렸고 저기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세요. 이선혜 씨시고 그리고 키보드 백재현 씨 아까 말씀드렸고 저기 아까 말씀대로 뭐 하나씩 한 가지씩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저희 그 테마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립니다. 때는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84년일 거예요. 84년인데 뭐 그때만 해도 여자친구 사귄다든지 아니면은 여학생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험 맨날 시험만 보고 이제 그렇게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데 아무리 뭐 그래도 뭐 저기 뭐 그 여학생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환상 이런 거를 떨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늘 뭐 여학생 얘기하고 그러는 게 이제 당연하지 생각되는 거였는데 집에서 저는 학교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를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그 중간쯤에 아주 예쁜 여학생이 항상 그 시간 되면 탁 나와서 이제 제 앞에 딱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시간만 기다려서 이제 일부러 뭐 집에서 7시 13분 20초에 나오면 된다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고 그랬었는데 이름은 미경이었어요. 미경이 나한테 얘기하지 하자는 얘기예요. 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약간 그 웨이브가 진 머리도 길었고 그리고 항상 예쁜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도 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모두 이제 그 여학생을 이제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마침 그 여학생 바로 집 근처에 그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콜라 환타 이런 거 마시면서 한참 앉아있다가 놀다가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모여서 또 떠들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때쯤이었겠죠. 뭐 여름 한참 여름이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학생 얘기를 하고 친구들 일곱 명인가가 앉아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제 친구 중에 재수라는 놈이 있어요. 재수. 이 놈이 얘기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학생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띵동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뭐 놀랬죠. 그래서 이제 한참만 한 시간이나 기다렸나? 전부 이제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몰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 얘기를 했는지 다 묻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사귀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실망감, 뭐 패배감, 뭐 이제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며칠 동안 이제 그 쇼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저 그때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더운 때 그때 여름날에 어떤 뭐 추억 같은 일이었고 그 사실은 그 재수라는 친구가 그 미경이라는 학생을 사귀지도 않았어요. 이제 사귀진 않고 이제 그냥 저기 뭐 실제로 봤더니 별로 안 이뻤대. 하여튼 예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Pretty Woman이라는 노래하고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 길을 걷는데 아주 예쁜 Pretty Woman이 이제 길을 걸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Pretty Woman이라는 리차드 기어하고 그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은하 씨의 노래고 그리고 Pretty Woman 같이 보내드리기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민 씨하고 아 예. 이제 옥탑방이라는 노래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기가 제일 좋으신데요. 예, 그런가 봐요. 인기가 제일 좋으신데요. 잠시만요. 제 이름은 정의민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 노래는 옥탑방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여기서 옥탑방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멤버분들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그 이 노래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듣기가 편해요. 들으시기가 굉장히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과연 부담 없이 이제 불러 들을 수 있을지 제가 참 그게 의문이긴 한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노래 가사나 어떤 멜로디 자체가 이제 저 나이 또래 이제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좀 연장자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좀 공감을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노래가 이제 제목이 옥탑방인데 그 옥탑방이라고 하면 어떤 첫 번째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서정적이다 멋있다 굉장히 낭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동정이 가고 왠지 저 윗집 사는 저 청년한테 뭔가 좀 맛있는 것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아 참 저 친구 참 좀 그렇구나 불쌍하구나 라던가 아니면은 좀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그 장미여관이라는 밴드의 육중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옥탑방에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결혼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TV에서는 이제 옥탑방에 살면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자기 생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그게 이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지금 옥탑방에 있으면서 이제 밤이 되면은 평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별과 달과 이제 그런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내겐 너무 좋다. 나는 내 생각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좀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좀 멜로디가 굉장히 부드럽기도 한데 지금 이제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조금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밤에 바람도 불고 또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또 그러시면서 한번 좀 이제 평온한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걸 상상해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노래 들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기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멘트 하는데 기타를 꼭 끌어안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저 처음에 기타 배울 때 이러고 한 달 동안 잤어요 진짜. 안고 그럼 이제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편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편해가지고
밝게 살고요. 햇살이 좋아 빨래도 잘 말라. 그곳에서 난 꿈꾸네. 기타를 메고 서울에 올라와 6년 만에 처음 얻은 집이랍니다. 상에 누워 나 하늘을 보면 누구도 부럽지 않죠. 그러나 서른 넘어 옥탑방 한심해 보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오늘도 평상에 누워 꿈꾸니 별, 바람, 꿈만 별, 바람, 꿈 나우 별, 바람, 꿈만 별, 바람, 그러나 서른 넘어 옥탑방 한심해 보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오늘도 평상에 누워 꿈꾸니 별, 바람, 월세천에 42조 우리 집에 놀러와요. 난 매일 꿈을 꿉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 공연 벌써 8곡 했어요. 재밌게 보고 계세요? 아, 예. 재밌게 보고 계세요? 아, 아까부터 제가 처음부터 봤어요. 제가 처음에 약속을 했죠. 호응을 잘해주시거나 그런 분들 상품을 주시겠다고. 제가 세 분을 점 찍어놨는데 저기 모자 쓰신 남자분하고 예, 거기 모자 쓰신 남자분하고 이쪽에 두 번째 여자분 예, 그분하고 저 끝에 흰티 입은 여자분 가운데 그 두 분 중에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세 분 나와주세요. 일단 나와서 제일 공연을 빠져서 감상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해서 한 분께 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막강한 권한이에요. 아. 가위바위보해서 2등 하신 분께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상품이 두 개나 남아 있어요. 아직 희망을 놓지 마시고 호응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곡 하기 전에 저 맨 왼쪽에 제 여자친구인데 동아리원은 아니에요. 근데 저번 공연부터 바이올린을 한국에서 전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공연할 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저희 공연에 바이올린으로 도와주고 있는 김수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캘거리 김광성 님께서 야심차게 팝송을 준비하셨어요.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 김광석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 저희 공연 한두 번 할 때 김광석 곡을 몇 곡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한테 비슷하다? 성대모사를 제가 잘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예, 그 정도 잘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예,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 제가 소개하기 전에요. 아까 우리 리더가 이제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뭐 가입 기타나 뭐 이런 거를 치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나 저희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멤버들 중에 악기를 다루지 않으시더라도 와서 또 좋은 노래로 아니면은 또 이 우리 동아리 회원들 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문턱이 높은 게 아니고 저희도 물론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도 연습을 하면서 많이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저희한테 과찬이겠지만은 저희 하는 게 너무 뭐 실력이 있어서 나는 가입을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많이 뭐 기타 치고 했지만 한동안 학교 한국에서 회사 생활이나 뭐 바쁘게 지낼 때는 아무래도 기타를 못 잡잖아요.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되찾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활력도 많이 얻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악회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피지컬하게 많은 에너지를 얻으시겠지만 또 이제 이민생활 하시면서 감성적인 면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동아리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그냥 놀러 오셔서 참관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제 미국 팝 가수죠. 리차드 막스라는 친구가 불렀던 또 사랑 얘기입니다. 예, 사랑 곡을 굉장히 많이 불렀고 그 가수의 노래는 굉장히 저희 한국 사람들 정서에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많이 히트를 쳤던 곡이고 그래서 Now and Forever 뭐 제목에서 아시겠지만은 지금이나 영원히 그대로 사랑한다 당신의 남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주제로 이렇게 각자 사연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사랑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사랑이란 감정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강렬하고 그런 뭐 결혼과 꼭 결부짓지 않더라도 젊은 날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이미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날씨가 덥더라도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날씨가 덥다고 손 뿌리시지 마시고 손 쥐고 네, 많이 애정을 나누시면서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 하시기 전에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나눠드린 팜플렛 뒤에 뒷장을 보시면 그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곡 저희한테 어울리는 곡 그런 거 쓰는 란이 있어요. 저희 공연 보시고 아, 이 팀의 색깔에는 이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노래도 어울리겠다 만약에 그런 곡이 있으시면 가실 때 저 테이블에 볼펜 있으니까 그 가수랑 제목이랑 아니면 노래 제목만 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다음 공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저희가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화할 수 있고
색깔이 잘 맞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 의견도 이제 반영을 하고자 이번에 해본 겁니다. 그래서 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 도네이션 함이 있거든요. 그쪽에 그냥 도네이션 안, 없으시면 안 하시든 하셔도 신청금은 내셔도 됩니다. 그 자체가 도네이션이 되니까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 동아리에 아까 저희 그 부부라고 소개했던 우리 한근대 씨하고 예, 선혜 씨의 우리 막내딸. 저희 동아리 이제 10대부터 60대까지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떠오르는 샛별 한재은 양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샛별이 아니고 이제 떠오른 샛별입니다. 벌써 떠오른.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또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좀 높여야 되겠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선택했어요. 지금 부르는 사람은 지금 아주 우리 귀엽고 예쁜 제니가 부를 텐데 저 친구 예, 그 제니 목소리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호소력이 있고 굉장히 소울이 있는 그런 참 부러운 목소리를 가진 친구입니다. 처음에 제가 나이만 생각하고 걸그룹 노래하자고 했다가 까였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동아리가 비록 어쿠스틱이긴 하지만 한번 밴드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무가내로 이걸 했습니다. 이거 이 노래가 아마 지금 저희 공연하는 곡 중에서는 가장 악기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조금 어쿠스틱 쪽으로 맞게 좀 편곡을 해봤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있니 제니야? 아니요. 예, 부끄러움이 많네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 어 이제 다음 노래는 하얀 나비라는 이제 노래를 불러주실 텐데 아까 이제 또 과거로 한번 여행하셨던 또 예, 박한영님께서 나오셔서 또 이제 한 곡 불러주시겠습니다. 불러주시기 전에 제가 또 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또 제가 경품을 뽑을 텐데 마지막이에요. 이제 두 명만 여기서 뽑고 더 이상 뽑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첨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이미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며 그 아까 188번이었나요? 그 처음에 당첨되셨는데 가위바위보 져갖고 돌아간 그 친구가 집에 갔나 봐요. 안 보여요. 빈정상했나 봐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공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 하나씩 일단 뽑아볼게요. 자기 번호 다 갖고 계시죠? 아, 좀 가능성 있는 번호가 나왔어요. 120번 때이신 분. 121번이에요. 121번. 되셨어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108번. 108번. 없으세요? 저는 손을 씻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형님께서 두 장만 뽑아주세요. 64번 있고요. 219번. 형님 빨리 가서 손 씻고 오세요. 장난이고요. 네, 두 장 뽑아주세요.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콧기름을 바르세요. 콧기름. 예, 84번. 다음 부르겠습니다. 214번. 아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나오시고요. 일단 한 명 더 뽑아야 돼요. 우리 제 시스템 알고 계시죠? 124번. 185번. 185. 185. 그렇죠. 바로 뽑아주시면 바로 얘기할게요. 24번. 24번. 201번.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빠르겠죠? 번호를. 117번. 아, 예. 182번. 그렇군요. 66번. 번호 다들 갖고 계시는 거 맞죠? 92번. 92번. 112번. 자, 이제 네? 아,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이제 세 번만 더 뽑고 이제 제가 그냥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드 없어요. 자, 두 번 남았어요. 73번. 제가 잘못 만들었나 봐요. 137번. 137번. 한 번만 더 볼게요. 147번.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게 번호를 못 뽑았는데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는 조금만 만들어야겠어요. 많이 오실 줄 알고 그랬는데 휴가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다음에 좀 조금만 만들어서 다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당첨되신 분하고 이 앞에 아버님, 할아버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할아버님? 예예예. 예, 예.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일 가운데서 공연을 너무 경청해 주셔서 아니 제가 이게 자력입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 불만이 있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으로 남겨주세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이게 레드 와인 있고 오감 치킨 25불 쿠폰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상의하셔도 되고. 와인. 저희 비빔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비빔밥.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처음 해보는 장사라 경품 드리기도 힘드네요. 다음부터는 예.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종반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는데 그때 나비들이 나타날 때 맨 처음 노랑나비를 보면 재수가 좋다고 그러고 흰나비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나요? 저만 그랬나? 아, 작은 저희 또래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불러드릴 하얀나비가 그 왕년의 그 천재 가수 그 뮤지션 김정호 씨의 노래인데 그 요즘에 한국 남자 가수 중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를 가진 주인공이 임지훈이라면 그 당시에는 김정호 씨였어요. 근데 아깝게도 여러 가수들이 그랬듯이 젊은 나이에 그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예, 1985년도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는데 그 당시 여부터 저하고 같은 또래예요. 같은 또래인데 그 따블을 제가 살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호 씨가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심정이었었나 싶은데 하얀 나비, 님 찾는 하얀 나비.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쓸쓸한 이런 서글픈 노래를 그 셔플이라는 그 이런 경쾌한 리듬에 어떻게 실었는지 참 역시 천재답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게 군대 시절 군대 생활을 할 때인데 뭐 이거 가지고 저 쉬는 시간 되면은 뭐 라디오 듣고 이게 막 기타 하면서 연습해보고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얀 나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길 잃은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
찾는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 슬퍼하지 말아요 정말 좋은 곡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추첨을 안 해주신다고 저한테 호응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혹시? 경품이 다 끝났다 이거 아니죠? 예, 정말 좋은 곡이죠. 저는 이 곡을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기타를 친 거를 되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렸을 때 기타를 굉장히 잘 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 휴가를 나와서 아빠의 누나, 저희 고모 집에서 녹음을 한 게 있어요. 하얀 나비서부터 해서 어니언스의 편지, 뭐 긴머리 소녀 둘다섯 노래, 뭐 그런 노래들을 부르시던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게 처음 들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수상한 그녀 OST로 심은경이 하얀 나비를 불렀었죠.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를 곡은 거위의 꿈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거위의 꿈 하기 전에 이번에 멘트는 피아노로 치시는 우리 이모께서 멘트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거리 온 지 한 15년 됐고요. 실은 뭐 그렇게 막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 없어서 뭐 음악도 못 들었고 여기서 사느라고 바빠서 그랬다가 그 열심히 이제 애들 키우는 대로 달려왔는데. 애들이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 하다가 이 팀에 들어와서 되게 힘들게 버텼어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계셔가지고 와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다가 제가 궁여지책으로 우리 아들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왜 이 거위의 꿈을 멘트를 하겠다 했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이제 사춘기하고 엄마들 갱년기랑 겹치면 되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갱년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러지만 그 아픔을 끌어안고 새로운 거를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떠나간 게 슬픈 게 아니라 그 제2의 청년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많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아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주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뭐를 하려면은 아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애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뭐 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여러 군데서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위의 꿈을 우리 지훈 군이 하겠다고 저보고 이제 건반을 부탁하는데 그냥 가수가 불렀을 때는 별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좋은 노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제 막상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면서 가사를 보는데 가사가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주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꿈 청년 시절에 그 놓쳤던 어떠한 그런 꿈들을 시간이 되신다면
아픈 몸 이끌고 하는 거래요. 젊었을 때는 무식하게 도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 놓아요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곳. 때로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은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걱정하든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엔딩곡입니다. 이제 마지막 곡인데 조금 신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같이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팅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대 죄송합니다. 예, 매끄럽죠 아주. 예, 마지막 곡입니다. 예, 그 아주 좀 이제 조용했잖아요 노래가. 그 마지막에 좀 신나게 마무리하는 의미로 박수 많이 쳐주시고 아시면은 또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근 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천국 더 이상 밝을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귀가에 흘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아이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가까이 나라 두 다리 몸을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실 줄 몰랐어. 예, 아,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예, 그 예,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예. 이런 열광적인 모습에 저희가 이제 보답하는 의미로 그 아까 크리 불렀던 제니 양이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까 끝나는 거에 맞춰가지고 좀 제목에 맞춰서 선곡을 해봤어요. 그 노래는 아실 것 같아요. 연극이 끝나고 연극이 끝난 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저희 뒤에서 팬으로 작성한